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드디어 계속해서 식초가 좋아갖고 식초를 사용을 하다가 식초물이 좀 이렇게 뿌려주면 약간 얼룩이지더라고요. 이 식물에.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 좋은 EM 원액을 샀습니다. 네. 맑은 EM. 요거는 원래 이제 발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맑은 EM 원액인데요. 원액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쌀뜨물로 발효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EM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제가 나왔습니다. EM 원액이 예전부터 아주 좋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거를 구입하면서 어떤 곳에 효능이 있는지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EM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EM은 영어로는요, Effective Micro Organisms라는 영문자를 가지고 있고요. 유용 미생물균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생태계에서 존재하는 유익한 미생물 중 효모, 유산균, 강합성균 등 환경에 이로운 미생물을 모아 배양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이 강해 수질 정화, 아토피 피부염, 탈모, 무좀 개선 효과, 합성 세제의 잔류량을 현저히 낮추거나 악취 제거 효과, 산화, 부패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다육이나 식물 키우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화분이나 텃밭에 활용을 하는데요. EM 발효액 500배 이상을 희석하여 옆면 시비해주고 물을 줄때 이렇게 물을 주면요. 영양제 역할이나 살균제 역할까지도 합니다. 네, 그리고 흙에 EM 발효액을 골고루 섞어서 하루쯤 두었다가 화초를 심으면 아주 뿌리가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 시 삶은 빨래 효과 볼 수가 있고요. 목욕할 때는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되고요. 애완동물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청소시나 주방에서 악취 제거 효과가 있고요. 도마 살균, 설거지나 가에 씻을 때 씻으면 살균제 역할을 하고 흑삼세제 잔류라든지 싹 씻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악취 제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팔방 미인입니다. 어디서나 안 쓰이는 곳이 없네요. 저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주 좋다는 거는 알았지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좋은 EM 원액을 가지고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EM 발효액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요. 제일 처음에 준비할 것은 EM 원액이 필요하겠죠? EM 원액. 그 다음에 이거 쌀뜨물 1.7L 준비했습니다. 쌀뜨물. 네, 그리고 설탕 20g 준비했고요. 그리고 소금 2분의 1티스푼. 찰숟갈로 반 숟갈 정도 했고요. 쌀뜨물 1.7L에다가 EM 원에 20에서 30 정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발효를 시킬 때, 가스가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꽉 채우기보다는 한80% 정도 채워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2리터짜리 물 생수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 20ml 정도 채워줍니다. 20ml. 뚜껑으로 한두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50ml에 한반 정도? 이 정도 채웠습니다. 20에서 30ml라고 하니까 EM 원액을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고 설탕도 20g 정도 넣어줍니다. 설탕 20g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소금 찰숟갈로 한반 숟갈 정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80% 정도 채워갔고요. 좀 흔들어줍니다. 뚜껑은 꽉 따서
흔들어 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약간 20도 이상에서 따스한 곳에 이렇게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가스가 이렇게 차 올라와 가지고 이게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가스를 이렇게 빼줍니다. 뚜껑을 열어서 지금 닫아놨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3 내지 4번 빼주면은, 요게 3번 내지 4번 빼주면은 가스가 이제 다 나와 가지고 요게 이제 더 이상 가스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발효를 시켜 놓고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물을 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옆면 시비에서 이렇게 줄 때는요, 식물이나 다육이나 이런 데다 줄 때는요, 500대 1로 이 발효액을 섞어서 주고, 또 물 줄 때 아니면 흙에 흙 분갈이 할 때 흙에다 섞어서 요거를 주잖아요. 이제 물에 희석해서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요, 흙도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흙을 아주 영양분 있는 흙으로 만들고요, 살균제 역할을 해서 이 아이들이 병충해나 이런 데로부터 막아줍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설거지 또는 뭐 화장실 청소, 청소할 때 또는 설거지할 때, 세탁시, 또 목욕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요. 만능 이에맥, 팔방미인이에요. 이에맥을 사용하셔서 앞으로는 여름이 이제 계속 이제 뜨거워지고 습도도 많아지고 벌레도 많아지고 세균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특히 이제 장마가 아직 본격적인 장마가 안 왔는데, 장마가 왔을 때는 더욱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에 발효액을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희석시키셔갖고 청소할 때, 뭐 빨래할 때 아니면 또 저희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팔방미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에맥의 모든 것, 활용하는 법, 발효액 만드는 법, 이에맥이 어디에 사용하면 좋은지 등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웃음 가득,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